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팀, 반갑습니다. 인천 계양구 팀장 박가입니다. 자, 제가 나왔던 위치는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1층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를 오픈했습니다. 자, 3층인데요. 거의 다른 건물 꼭대기층과 똑같은 높이거든요. 분양가가 기가 막히게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3억 700만 원이 안 돼요. 입주금이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박가. 자, 오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그렇죠, 계양구 계산동에 나왔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오픈해서 왔는데 네. 제가 저번에는 분양 사무실을 찍어드렸거든요. 그게 201호거든요. 실제 특가 매물 301호를 다시 한번 촬영을 왔어요.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궁금하죠. 네, 여기 사이즈가 좀 크기로 또 유명해요. 맞아요. 가격이 3억 1천만 원이 안 돼요. 원래 가격이 네. 3억 7천인데? 저렴하네요. 3억 네. 7천이요? 네, 3억 7천인데 3억 7천에서 가격이 인해됐다고? 그렇죠. 비밀이에요. 빠까빠까 신발장 키 큰 장 4칸에 전실도 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자동 중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열려요. 1가소등부터 지금 있는데 지나쳐 왔어요. A욕실에 들어왔고요. 네. 일단 테라주 무늬가 벽면 전체를 감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다 테라주 무늬 타일이 들어갔고요. 거울형 수납장 있는 부분이 이제 물감유리 타일이 흰색 화이트 톤으로 들어갔고 골드 프레임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고급스러워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네. 변기 쪽에는 워터건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웨인스코팅 부분 보이시잖아요. 네. 길이가 5,670입니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좀 힘이 나네요. 네. 사이즈가 이쪽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딱 봐도 4m 넘을 것 같아요. 4,197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쵸? 이 정도 거실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단정 5구 A 또는 B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우문형 천장이 이렇게 길다라는 거는 거실이 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방 거실 대면형인 구조에 지금 여기가 정확히 301호입니다. 301호. 네, 다른 건물 거의 뭐 끝에 고층이랑 맞먹고요. 지금 카페 앞에 있는데 네. 옥상이랑 똑같이 보이네요. 3층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정남향이더라고요. 네, 여기는 모든 세대가 다 정남향이죠. 네. 가격이 3억 몇백만 원. 700도 아니에요. 너무 저렴하다. 네. 자, 오시면 이제 바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안방에는 빌트인 에어컨 옵션이고요. 3562에 3366. 분양 사무실은 여기가 붙박이장을 이미 DP로 꾸며놨더라고요. 11자 장이 들어갑니다. 11자 장이? 네, 11자 장이 들어가고도 솔직히 남아요. 그렇죠. 침대 놓고, 장 놓고 하시면 좋을 사이즈입니다. 네. 자, 부부 욕실은, 그런데 뭐 3억 700이 안 되니까 이 정도 부부 욕실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지어 무입주라고 하던데.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 이번엔 2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번방, 3번방이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여기 살짝 좀 아쉬운 게 공간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옆에 건물이 보인다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만큼 근데 그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건 엄청 가깝게 쓸 수가 있다. 아, 그렇죠. 네. 여기가 부평구청 하는데 부평구청은 더 심해요. 아, 그렇죠. 손 나오면 하이파이브 할 정도. 하이파이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 2,759에 2,551. 그냥 깔끔해요, 그냥. 여기 이 공간도 사실 수납 공간을 짜도 될 만큼 넉넉해요. 멀티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쪽에 T자형 식탁을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가스가 들어갔고 가스레인지 하실지 인덕션 하실지는 정하시면 돼요. 테라주 무늬가 욕실이랑 여기 벽면에도 타일이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자리 넉넉하죠?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대형 사이즈로 큰 거 들어갑니다. 주방도 이 정도면 거의 34평형 아파트 빵칩니다. 사이즈가 네. 그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재보면 2486에 2750.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리고 다용도실 안쪽에 있는데 네, 다용도실 길다라네요. 네, 수전 놓고 여기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놓고 친구 높게 세탁기 건조기도 올릴 수 있고 안쪽은 보일러실인데 문도 이제 바깥으로 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내를 따로 빼낼 수 있는 겁니다. 빠까빠까 3억 700만 원이 안 돼. 가격 네. 하나는 진짜 훌륭하다. 가격 하나가 훌륭합니다. 네, 사이즈도 훌륭하고. 아, 이 정도면 진짜 뻥뻥 뚫려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집 중에서 아파트에서 가장 큰 편수. 물론 이제 집 앞에 상권이 좀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혼 부부는 상관없을지인데 애 키우는 기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또 초등학교나 이런 것도 또 가깝더라고. 생각보다 가깝게 있긴 있어요. 가깝게 있고 네. 여기는 지하철 이용하시기가 너무나 좋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지하철. 그렇죠. 좀 큰 타입으로 이사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적은 입주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현재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먼저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